안녕하세요, 파블로입니다. 며칠 전 군산을 다녀왔는데요. 기차로 한 번에 가는 게 없이 익산에서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은 차를 몰고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군산에서 대전까지 밤에 운전을 하며 오는 영상입니다. 군산에서 출발해서 익산 시내를 관통해 익산 IC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군산 시내입니다. 익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선으로 합류하고 있네요. 이때 운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선에서 빠르게 달리는 뒷차를 주의해서 합류해야 되지요. 저는 2차선으로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한국에서 중앙선과 가까운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1차선으로 달리지요.
앞에 교통사고가 났네요. 안전운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간 25분 남았다네요. 집에 도착하니 오후 8시 30분이었습니다. 지금 지나는 곳은 익산 시내입니다. 홈플러스 익산점 옆을 지나고 있네요. 저 앞으로 CGV 익산점도 보입니다.
닉산 시내버스가 보이네요. 대한민국은 각 지역마다 버스 색깔이 다릅니다. 버스를 보면 지역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익산 IC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파블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